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칠판 강의를 통해서 사단 마귀에 왜 이걸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없애지 않고 왜 사단 마귀를 이렇게 이 시간까지도 있게 하시고 또 사단 마귀를 나중에 주님 오시게 되면은 무지개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천년간 임봉했다가 또 천년왕국 끝에 왜 마귀를 풀어가지고 마지막 일을 시키시는지 사단 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보여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읽고 이제 이게 뭐냐면 사단 마귀의 시작하는 장절이에요. 여기서 지으심 받았다 해버려. 누가? 뱀 새끼가. 이 뱀 새끼가 어떻게 크게 이제 발전되냐. 끝머리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 사단 마귀를요 뭐라고 하느냐. 12장에 보면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8절인가 보면 이래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끼는 자라 이래버려. 끼는 자래. 자 그러면은 이 사단 마귀가요 끝에가 어떻게 되냐면은 20장 가보시겠습니다.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새색도로 밤낮 기름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요. 이 사단 마귀가 불과 유황못 지옥불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잠깐 사이에 사단의 시작과 끝을 다 읽어드린 거야. 자,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서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잖아.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끼는 자. 얘예요. 이름인 거야. 잘 보세요. 얘 정체를 알아야 돼. 옛뱀이래. 옛뱀. 하고 이래.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큰 용이래. 여기는 큰 용이라고 또 다른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붉은 용이래 버려. 큰 붉은 용.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시작될 때는 뱀으로 시작했던 애가 막판에 오면 뭘로 변해 있어? 용으로 돼 있어. 용.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뱀 하는 거는 창세기 시작할 때 이 뱀 새끼를 가리키는 거야. 옛날 뱀인 거야. 아멘? 얘 실체를 알아야 돼. 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래? 치웠대. 치웠대. 만들었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뭐 28장 이런 데 보면은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계명성. 그게 킹제스 성경으로 루시퍼라고 나와. 뭐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 옆에 있다가 지가 하나님처럼 교만기가 들어가지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거기서 반란 일으켜서 하나님에 쫓겨나서 사단마귀다. 이거는 무슨 소리 한마디로? 멍멍이 소리란 말이야. 멍멍이가 한자로 뭐야? 멍멍멍 해봐. 개야 개. 어떤 분들 이런다? 멍멍멍 한자로 하라니까 옛날에 그 우리 목사님이 있어. 멍 그러더라고. 한자로 하라 했더니 멍이 멍멍멍을 한자로 말하면은 개요. 그 소리야. 거기에 보면은 두루왕한테 한다고 하고 왕한테 한다고 했지? 그게 없어.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래요? 사단 마귀를 치웠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성경대로 가는 거야. 왜 없는 얘기들 하냐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단의 정체라고 제가 나와. 사단의 일생. 마귀의 일생 해가지고 제가 1탄부터 5탄까지 해놓은 거 있어요. 동영상.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그것도 할 시간 없어. 자,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자, 사기꾼이 이러는 거야. 사기꾼 정체가 드러나면 이 사기꾼은 나한테 얼씬도 못 해. 근데 내가 이 사기꾼인지 모르면은 걔가 오면은 다 당하게 돼 있어. 왜? 그럴듯한 거 가지고 나오거든. 사기꾼들은요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서 덤벼든다고.
사단은 우리의 약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무지막지할 정도로 모르고 있어. 사단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지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만들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래.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써먹으려고 지었다 이래버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뱀새끼 사당마귀를 만드신 목적이 뭐야? 써먹으려고. 써먹으려고. 그거야. 써먹으려고. 써먹어. 누가? 하나님이 써먹는 거야. 우리가 써먹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마귀를 만약에 써먹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창조 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그걸 많이 느껴. 마귀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들한테. 마귀 똑바로 하세요. 얘 실체를 알아야지. 걔도 하나님이 쓰시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깜짝 놀래.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나를 이상하게 본다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면은 보세요. 마귀가 아까 저기 나오잖아. 12장 7, 8절에. 마귀가 뭐하는 놈이야? 문자적으로 나오잖아. 꿰인다고 하잖아. 꿰어. 미혹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자, 19장 한번 가서 볼게. 얘 일을 내가 밝혀드릴게. 오늘 마귀 이 새끼들 다 죽었어. 나한테 걸리면 그냥 죽어. 그 아까 읽은 데 다음 절 읽어봐 주세요. 자, 이게 사단 마귀의 실체. 거기 보면은 뭐 한다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대. 참소가 뭐요? 고자질하는 거야. 어디에서 지금 고자질하고 있어? 하나님 앞이래. 그럼 이걸 봐야 돼. 우리가 대통령한테 고자질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청와대로 가야 돼. 에? 그러면 청와대 아무나 가? 대통령 앞에 아무나 가냐고? 친해야 가는 거야. 뭔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대. 그럼 하나님께서 다 뭐 한다는 거야? 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래요.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말고 불 속에다 집어넣고서 아예 그냥 얘가 근처도 못 오게 해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는 거야. 이 앞이 2층천인 거야. 2층천 영적인 세계야. 3층천이 있어. 1층천은 우주 공간을 가리켜.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 2층천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를 영적인 세계란 말이야. 3층천은 하나님 계신데야. 그러니까 2층천과 3층천이 영적인 세계라서 이렇게 붙어있는 걸로 봐야 돼. 아멘? 그게 성경적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 참소하고 있다고. 뭘 참소하고 있어? 형제들을 참소하고 있대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사단마귀를 안 쓸 것 같으면 걔가 일리로 오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개 같은 놈 새끼. 절로 까짓만 네 말 안 들어 이 새끼. 무적행이나 어디 들어가서 자빠져 있어. 이렇게 해야지. 듣고 계시다니까? 듣고 다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응 그래. 어 그래. 그러면은 마귀는 뭐를 잘해야 돼? 참소를 잘해야 돼. 목적은 구원해서 탈락시키면 탈락시킬수록 누구한테 칭찬받을까?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 이걸 알아야 돼.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이러면 안 되고. 여기 교회 갔더니 마귀가 사람들 미혹 많이 시키면 하나님이 상급 많이 준다더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지으신 목적이 다 있다고. 그 목적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좀 사실대로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요. 걔는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쓰임받기로 있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잖아. 직업이 뭐라겠어? 끼어서 참소하는 거. 그러면 얘는 많이 끼고 많이 참소를 해야 누구한테 칭찬받아? 그래. 난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난 안 했어. 그래도. 난 이 내 입으로 안 했어. 나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목사님들.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이라고 있어. 이분이 주동했어.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작할 때는 얘가 뭐였어? 여기 써 있어. 뱀이었어, 뱀.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쪽 와서 이제 보는 거거든. 여기서 봤을 때는 옛뱀인 거야. 옛날 뱀.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큰 붉은 용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커진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 갈수록 커졌어. 여기서 시작했던 게 여기 갈수록 커졌어요. 이렇게 그죠? 가면 갈수록 커져 얘가.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점진적 강화 계시법이라고 그래. 점진적 강화 계시법. 자, 이 점진적 강화 계시법이 뱀 새끼가 계속 굴러가다 보면은 뭘로 돼 있어? 사단도 돼 있고 마귀 돼 있고 큰 붉은 용이 돼 있어. 결국에는 붉은 용이 갈수록 커진 거 보고 점진적 강화 계시법이라고 하는데, 마귀의 역사도 이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 왜? 구약시대는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 신약시대 영혼구원. 여기는 육체구원. 천년왕국의 육체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구원받는 거 보고 영육구원이라고 그래. 구원이 완성된 거, 부활한 거 보고 영육구원이라고 그래. 그럼 보세요. 하나님도 여기서는 짐승 피로 구원시켰어. 여기는 예수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여기는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도 점진적 강화 계시법으로 자꾸만 세져. 아멘? 여기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신약시대는 낙원에 갔다가 재림 때는 천년왕국 갔다가 부활시켜 전부 다 얼른 들어가 천국으로 이렇게 갈수록 일이 커져.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그렇고 마귀 쪽에서도 점진적 강화 계시법으로 다 움직이고 있다고. 이걸 모르고 그냥 그 영혼구원망에 퉁 알고 있으면요, 마귀가 무슨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모르겠어요. 당한다니까.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건 왜 얘 마귀의 일을 까발리라고 하냐면은, 재림 때 얘한테 전부 다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 넘어가게 생겼어. 죽게 생겼단 소리야.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아까 오늘 오전에 했던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대로 보여드리게 되는데, 얘 뱀이 역사를 하는데 얘가 여기 와가지고는 사단막이 큰 붉은 용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알파 때 일이 이제 요거를 밝혀드린 거예요. 자, 시작할 때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어. 첫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 생명의 사람이다 이래버려요. 자, 근데 이게 며칠째 만들었어? 6일째 만드는 거야. 원래 완벽하려면은 며칠째 만들었어야 돼? 7일째 했어야 돼.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지음받을 때. 이걸 혼의사랑 그러는 거야. 혼의사랑. 영의 사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원어 들어가 보면은.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2장 7절. 이 레펫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 레펫이 히브리어예요. 르아우를 받아야 돼. 이게 뭐냐면은 헬라로 말하면 레펫이는 혼이야, 혼. 여기는 르아우는 영이야. 루아우는. 근데 거기 보면 생명의 사람이 루아우는 없어. 혼의 사람이. 이거를 주석하고 있는데 딱 한 군데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가면은. 저런 얘기 안 해줄 거야. 같이 찾아. 금방금방 그걸 다 알려주면은 잊어먹어. 그래도 가서 보여줘야지.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66권 중에서 주석하고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 이래요.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단가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했는데, 산영이 푸슈케를 쓰겠어. 푸슈케. 혼.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영이 푸뉴마를 쓰고 있어. 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레페시를 쓰고 있단 소리야. 첫사람 아담은 레페시였대. 그래서 6일째 지음받은 거요. 그러면은 레펫이 상태에서 더하기 혼의 사람 되려면은 루하우가 되려면은 이래야 영생길로 들어가는데, 생명가를 따먹어야 루하우가 된 거야. 이게 생명가가 바로 루하우를 가리키는 거야. 이게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이 기쁘신 뜻을 알란가 모르겠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행복한 줄 알아. 아멘. 이렇게 말씀 전한 분 봤어. 성경 한절 읽어놓고 한번 내 얘기 해볼까? 세월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가를 따먹고 누아오가 데려 올라갔을 때, 이게 들어갔을 때, 몸이 영생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게 7일 안식이다 그래. 영생길 들어가는 걸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했다 이러기가 7일째 안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창조받은 데서 7일 사이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간 게 누구냐?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언약을 어겨서 패하겠다 이런 단어가 나와. 그 언약이 뭐야?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겠는데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새끼가 뭐라 하겠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을 변개시킨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 더 좋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가 좋아? 정령 죽지 아니리라는 말이 좋아? 죽지 않는다는 게 좋지. 사단은 좋은 말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좋은 말을 하나님이 근데 아니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 이걸로 뭔가 얘가 미혹시킨 거예요. 아까 직업이 뭐라 그랬어? 깨는 자 미혹이라 그랬어. 요게. 그러니까 영생길로 6일째 창조해서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갈 요 찰나에 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쫓겨난 거야. 그 쫓겨난 장면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래요. 저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이 공존한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길로 들어갈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와. 영생길로 들어갈까 봐 그래. 뭘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원래가 생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영생길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길로 들어가는데 내가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 만약 생명과까지 따먹게 되면은 내가 선악과 따먹었더라도 영생길로 간가? 가버린단 말이야. 이게 처음에 선악과부터 딱 먹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이때 벌어진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미혹시켜서 타락시킨 거야. 이 구속의 원리가 이제 그대로 보여줘 버려. 그래서 여기서요. 보세요.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알파 때 벌어진 거. 아담 때. 이게. 아담 때요. 아담. 아담 때 벌어졌어. 시작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노뱀 그려놨어. 십자가가 아니라 뱀새끼 노뱀을 봐야 안 죽거든. 모세 때 사건 이렇게 한 거야. 모세. 하, 내가 봐도 진짜 잘 그렸다. 뱀새끼도 이렇게 딱 알아서 딱 해버리잖아. 노뱀이야. 여기는 초림새야. 초림새. 그죠? 십자가 때. 여기는 십자가를 두 개 그려놓은 거야. 재림 때 이런 거야. 재림 때.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때. 그죠? 그러면 성경은요. 여기 때만 이 사건들이 전부 다 벌어져 버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봐야 될 게 있어. 자, 아담 때는 6일 창조해서 7일 안식 들어갈 때 요거 아주 중요해. 봐봐. 7일 안식. 그 다음에 모세 때는 홍해 건넌 후에 홍해 건너놓고서요. 호렙산에서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이게 민수기 10장이요. 10장? 장절 여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여기밖에. 10장 11절에 보면 이래. 제2년 2월 20일 구름이 증거장막에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식 시내 광야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람강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래. 가나안 땅을 대해서 출발하는 거야. 어디서? 시내산에서. 요때부터 이제 새 언약이 자동으로 온 거야. 이 날짜. 새 언약이 뭐냐? 가나안 땅 향해서 진행해 가잖아. 요단 건널 믿음을 이때 가져야 되는 거야. 갔느냐 못 갔느냐 따라가지고 여기를 이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가나안 땅 출발하는 날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여. 하나님이 뭐 심심해가지고 여기다가 달력 쓰라고 우리한테 해놓은 줄 알아? 아멘. 성경에요. 그냥 써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날짜가 다 있어. 저기 가면요 민수기 20장 1절이나
신명기 1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출애굽 40년 11월 1일 이 날짜가 나와. 이거는 제 광야 2세대 백성들이한테 새 언약이 다가오는 딱 그 날짜를 못 박아놨어. 이거는 1세대 백성들한테 벌어진 거고. 그것까지 하면 또 헷갈려버려. 이것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해봐. 거기는 그냥 건너뛰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가지고 알아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러는 거요. 이날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야. 새 언약으로 홍해를 건넜어.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는 구약시대예요. 이제 구약시대. 구약시대를 다른 말로 율법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시대. 율법시대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때까지 이래버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래요.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래버려. 이 날짜로 시작해가지고 이 절기 따라서 율법에서 복음의 믿음이 새 언약으로 다가온 거야. 율법은 첫 언약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누구를 영접하게 돼 있어?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요. 신약시대의 종결점이 어디냐면은 요게 이제 종결점이에요. 이렇게 표시. 누가복음 21장 24절이야.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우리한테 이제 새 언약이 또 와버린 거야. 새 언약이. 우린 지금 첫 언약 가운데 머물고 있어. 첫 언약이 뭐냐면은 십자가 유월절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을 때 영혼 구원 받았다고. 이게 첫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의 때가 차지 않으면 이 상태로 우리 죽으면 어디가? 그냥 가면 돼. 낙원에 들어가면 돼. 죽어서. 영혼은 낙원에 가고 몸뚱이는 무덤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때 주님 오시는 이 신약 시대가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자동으로 우리한테 재림 예수님은 새 언약에 새 언약으로 발동된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 그 다음에 자 천년 시대야. 천년 시대.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태어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태어난 자들이 이 천년이 참회이 돼버려. 어디서?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회 곡과 마옥 백성들을 또 미혹한다고 아까 하잖아. 미혹해 사단 마귀가. 천년이 차는 순간에 천년 시대 태어난 자녀들한테는 이 마지막 예수님이 뭐해줘? 부활시켜줘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드린다고. 어디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3에서 24절 보면 이래.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부활한 자도 둘째 부활 때. 아멘. 이때 이 자들한테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발동된 거야.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잘 봐. 사각 친 거 있지 금방 여기. 사각 친 게 폼으로 친 줄 알았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가한 놈이 아니야. 봐. 7일 안식 가나안 땅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 요게 전부 다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야. 만약에 가나안 땅이 따로 보고 7일 안식을 따로 보고 초림 이거 재림 따로 보는 순간에 성경 개판으로 보이게 돼 있어. 가나안 땅 들어간 거는 살아 들어간다는 거는 가나안 땅 살아서 요단강 살아서 건너는 거는 영생길로 들어가는 거야. 영생길이 누구야? 예수님 직접 살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7일 안식이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요. 하나님이 뭐라게 창세기 2장 1, 2절에 보면은 7일째 안식하는데 7일째를 복주고 거룩하사 하사 이렇게 나와. 복주고 거룩하게 했대. 이 7일 안식을 믿는 것이 구약시대 때 구원이었던 거요. 7일째가 언제야? 토요일 날이야. 토요일 날. 구약시대는 토요일 날에 그래서 그날 예배들 드린 거요. 7일 안식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배를 회당께서 그래서 드린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사각이 있을 때 요 점선이 있는 데서 마귀 새끼들이 일을 한단 말이야. 일을 해 여기서. 하나님이 다 보여줘. 여기서도 일을 하고. 잘 봐요. 여기서도 일을 해. 여기서도 일을 해. 여기서도 일을 해. 자, 이걸 갖다가 전도서 있지요. 전도서 3장 15절을 봐야 돼.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나와 있어. 아멘? 자, 전도서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로 한번 단어를 뒤집어서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는 현재로 보는 거야. 예적은 과거로 보는 거야. 장래는 미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서 이걸 한번 읽어보는 거야. 현재 있는 것이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 있을 것도 과거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과거 지난 것에서 미래 것을 찾느니라. 뭔 말이냐? 앞으로 행할 일도요 미리 다 보여주셨다는 거야. 아멘? 봐봐요. 우리한테 있잖아. 재림 사건이 있잖아요. 겪어보지 않은 거야. 그러면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요한계시록 가서 재림 때 일어날 거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슨 신령으로 빠지냐? 산신령으로 다 빠져버려. 예? 뭔 신령? 산신령 다 빠져. 이단 교주들처럼. 지네들이 막 그냥 비유 해석하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야. 뭐, 영에 하네, 뭐네 하면서 막 이게 교주되기 쉬워요. 그냥 지 맘대로 해석해버리면 돼. 어떤 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아우, 자기가 뭐 하나님이 뭐 기도해보니까 뭐, 그렇다고 했다는 거야. 뭐 천국도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뭐 입신해서 가서 봤는데 어찌저쩌고 하면 천국 보여줬다는 거야. 이 천국이 어디 지금 시작된 게 어디 있어? 시작도 안 돼 있는데 잠잔다고 했는데 예수 안에서 잠잔다고 딱 해버렸어요. 더 이상 침묵하고 있다고. 다 꾸며내는 말들이야.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사람 수준에 맞춰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는 위험한 거야. 그냥 만약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고서 성경에서 다 가는 데까지만 봐야 돼. 가는 데까지만. 그래서 성경 밖으로 넘어가라고 했어?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 아볼로가 그러잖아요.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 입신해서 가서 보니 어쩌고저쩌고 하더라. 아이고, 환장해버려. 왜 환장한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모르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가면요. 천국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 어쩌고저쩌고 다 나와 있어, 거기에. 그거는 해석 하나도 못하면서. 그럼 그게 위험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을 다 보고서 창세기, 아니 요한계시록 4장에도 천국 보좌 장면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좌 장면이, 천국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쭉 나오고 21장에 나오고 또 22장에도 나와. 그러면 그거를 해석할 수 있냐 이거야. 거기 해석은 개뿔 못하면서 뭐 가서 천국 가서 봤더니 뭐 능금이 뭐 생명나무 따먹었더니 뭐 뭐가 생기고 가서 봤더니 뭐 정근길이고 뭐 녹부석 홍부석 이러네. 진짜 가서 그렇다면은 죽을 때 돌멩이 갖고 올라가야 돼. 주머니도 하나 넣고서 뭐가 보석이야 거기 가면. 씨, 뭔 말인지 알까 모르겠어. 아유,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이미 지난 것에서 다시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패턴을 보는 거야. 이때 뭘로 미혹시키냐 이거야. 지금요 이게 있어요. 이방인들 미혹시키는 아예 지금 하지도 않아. 권사님, 유형과 가사 옛날에 문주란인가 그 노래 있어. 뭐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과거 물어봐야 돼. 과거 물어봐야 돼. 과거에 어떻게 행한 거 알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거 거진다? 딱 해버려.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났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 위장하고 있는 것인지 본 모습을 감춘 건지.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을 쫙 내가 알고 나면은 이 사람하고 상대를 안 했더라도 아,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 100%는 아니더라도. 사람 관계도 그런데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벌어진 일이 이때 벌어진 거야. 이때 벌어진 일이 이때 벌어진 거야. 이때 벌어진 일이 이때 벌어지고 이때 벌어질 일이 이때 벌어진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가면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게요. 자, 초림 때 이래.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해. 그랬더니 이래 예수님이, 야, 모세 때 다 보여줬다.
못 들어간 이유를. 그런데 왜 나를 안 믿느냐? 내가 그 적인데, 주인공인데. 모세 말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하면서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 그게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야. 구속의 원리를. 아멘. 보여드릴게. 어디 있을까? 장로님 어디 있어? 맨 앉아서 물어볼까봐 아멘만 하고 있어. 아멘 한다고 안 물어볼 것 같아. 자, 요한복음 5장 가봐. 45장, 아, 참, 5장, 45절에서 47절이 지금까지 한 내용인 거야.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라고 해요. 사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은 모세가 죽고 나서 한참 있다 오셨는데 모세 오경 그 자체가 나에 대해서 다 기록했다는 거야. 니네들이 여기 들어갈 때 못 들어간 거를 미리 다 보여줬다는 거야. 초림 사건은. 근데 왜 그거를 보고서도 못 믿느냐 이러잖아.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믿겠느냐 이래버려. 이게 또 우리한테 한 단계요.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요. 저 잘 봐.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재림 때 물어보는 거야. 자, 내가 초림 때 다 보여줬거늘 다 기록해서 조건을 이것도 안 믿고 또 일어난 일도 너희들이 안 믿겠냐? 고소하는 자가 있다고 해버려. 고소하는 자가 누구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또 고소한다는 소리. 아까 그러잖아.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고 하잖아. 사실 모세가 죽었는데 무슨 고소를 해. 이 소리는 뭐냐면 율법이 이들을 잡겠다는 소리야. 율법 쓴 사람이 우리가 모세지. 율법으로 인해서 니네들이 전부 다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야.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럼. 복음이 너희들을 잡을 거라는 거야.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했다가 이 말씀.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여줘. 나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내가 봐도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칭찬 안 해줘도 돼. 내가 알아서 칭찬 다 하면서 해.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야 저희에게 당한 일이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냐 해버려. 경계 아시죠? 본보기로 전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세를 때. 그래서 이 성경에요. 말세가 뭐냐면은 살아서 직접 영생길로 들어갈 때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딴 데가 말세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러죠. 우리가 지금 말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 근데 우리 때 주님 안 오시면은 말세가 아니야. 말세 끝에 와 있는 거지. 주님 오셔야 말세야 이러는 거예요. 잘 봐. 구약의 말세가 주님 오셨어야 구약의 말세예요. 여기서. 신약 시대는 여기가 말세인 거야. 좀 이따가. 예수님 오셔야 말세야. 근데 구약의 말세는 초림 때, 재림의 이 신약 시대의 말세는 재림 때, 천년 시대의 말세는 마지막 예수님 때. 그러니까 말세가 크게 몇 번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있는 거야. 예수님으로 봤을 때 오시기 전에 미리 보여준 게 아담의 에덴 동산의 말세 때 이때가 6일에서 7일째 넘어가는 게. 7일째 못 들어가면서 문 닫혀버렸다니까 에덴 동산은. 이걸 에덴 동산에 회복하는 게 구속사야. 다시 들어가는 게 말세 때 만날 일이라고 하잖아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사각이 이해되시죠? 7일 안식 들어가는 거나 아담 때 모세 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나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자들이 초림 예수님 영접하는 거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나 재림 예수님 만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7일 가나안 초림 재림 마지막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때는 뱀을 통해서 미혹시켜버려. 이때와 이때 빨간 글씨는 괜히 빨간색으로 한 거 아니야. 에? 나 그렇게 한가한 놈이 아니라겠어. 자 여기는 야 시작할 때는 누가 없어서 그러느냐. 선지자들이 없어. 이 미혹에 대해서 외치는 자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뱀을 직접 시켜버린 거야 하나님이.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야. 여기도 끝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풀어가지고 곡과 마곡 백성을 미혹시킨다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왜? 왜 시킬까? 선지자가 없어. 이때는 복음 전하는 거는요 여기서 다 종결된다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뭐라고 해버려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루신 복음이 다 이루라 하면서 복음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첫째 발에 에스더에서 다 왕권 받아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나와가지고 고가 마구 백성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잖아. 봐봐요. 천사 시켜가지고 재림 때 잡아가지고 무죄강에다 집어넣었다가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무쟁에서 나와가지고 미혹시킨다고 하잖아.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충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지만대로 하면은 하나님 종이 아니지. 아멘. 사단 마귀가 지가 아무 때나 튀어나와가지고 일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지 일이지. 근데 하나님의 절기에 다 맞춰서 얘가 일하게 돼 있어. 아멘. 음부문도요. 열리고 닫히는 시간대가 다 있어. 절기에다가. 무죄갱도 열리고 닫히는 절기가 있어. 지옥도 첫째 지옥 시작할 때 둘째 지옥 시작할 때 절기에 다 맞춰 있어. 어디에?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안에 다 있다니까. 이것도 새 언약이 바로 발동되는 날짜들이 다 있어. 날짜들이 날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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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이야. 장절 다 있잖아.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얘 사역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뱀과 사단마귀는 끝에서 얘네들이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뱀을 지으신 목적이 요거 미혹시키려고 했던 거야. 아멘. 그리고 사단마귀를 끝까지 무적행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마지막 한번 써먹으려고 한 것도 여기 한 방 써먹으려고 남겨놨던 거야. 여기서 다 쓴 다음에 요 날짜 7월 23일 날 지옥불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다 종결시켜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 모세 때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해버리느냐. 마귀가 지가 직접 안 해버려. 종교 지도자들을 딱 잡아요. 족장 대표 열 정탐꾼. 아멘. 열 정탐꾼. 자, 열 정탐꾼이 뭐를 보게 하냐면 현실을 보게 하는 거야.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못 보게 해버린 거야. 자, 열두 정탐꾼이 보고 왔어요. 뒤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본 거야. 근데 족장 대표 열 지파는 믿음으로 본 게 아니라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차 같거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가지 말자 온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장관을 앞세서 어디로 가자? 뒤돌아가자 이래버려. 애굽 땅으로 차라리 옛날에 있던 대로 가자. 그러니까 현실이 안 좋아하고서요 낙오되는 순간에 나락의 길로 가버리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초림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자들인 거야. 이 자들이 천국문을 닫고 너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는 애 이래버려. 근데 이게요 이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 사단 마귀가 뒤에서 전부 다 잡아버린 거야. 어디를 잡았을까? 딱 봤을 때 여기를 잡아. 여기 뭐가지 잡는 거야? 뭐? 믿음을 어서 나와 들으며 나오는데 여기를 꽉 잡아가지고 정파를 못하게 하는 거야. 마귀 새끼가 얼마나 기막히게 사역 잘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목 딱 잡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딴 말은 다 하게. 복받으라 복받으라. 아이고 아드님 뭐 이번에 취직해야죠. 법대 들어가야죠. 아이고 외국유학 가야지. 기도해 드릴게요 권사님 하면서 이거는 안전하고 에? 축복받으라 이 짓들 하고 있는 거야. 배후 세력이 누구로 나와? 마귀나. 이게 마귀를 가리켜서 술로 표현되어 있어요. 술 취했다 이래버려. 술 취했다. 내가 두 군데 보여드려.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오. 봐봐요. 아니 내가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들이 술 좀 먹었어. 나이 북카페 갔어. 근데 뭐 그거 지울까?
그건 아닌 거요. 술이 음식이지. 아니 술로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냐고. 예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지. 먹을 수도 있지 뭐. 음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 좋아가지고 웃지 말고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술 먹어가지고 그건 구원과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왜 근데 술을 안 먹어야 되냐면은 술이 이게 진짜 술 먹지 말라는 건 잠언서 나와요. 잠언서. 그거 한번 가서 서비스 사원으로 보여드릴게. 잠언서 23장 가봐. 거기 한 군데 정확히 나와요. 술 먹지 말라고는 이유가. 아, 난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아는 게 많지. 이야 진짜 봐도 뭐 모르는 게 없어. 또 이제 슬슬 저기가 나와. 이 제가요 3시만 약간 넣으면은 교만기가 슬슬 올라와. 이해하셔 예? 권사님. 자, 잠언 23장이요 30절에서 35절 보면 진짜 이거는 진짜 술 가리켜. 와 이렇게 표현하기도 힘들어. 여기 보세요. 술에 자 29절부터 볼게요. 29절부터 재앙이 누게 했느뇨, 근심이 누게 했느뇨, 분쟁이 누게 했느뇨, 원망이 누게 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했느뇨, 붉은 눈이 누게 했느뇨, 술에 잠긴 자 같이 있고 혼합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된 술이 뭐냐면은 뭐요? 합침 술 보고 뭐라게? 폭탄주라고 하지. 폭탄주. 짬뽕이 아니야. 폭탄주. 짬뽕은 짬뽕인데 누가 이래. 누가 술집 가서 야 우리 짬뽕주 먹자 이러나? 폭탄주 먹자 이러지? 에이 술 장사를 해봤어야지. 술 장사 출신 앞에서 뭔 말을 그렇게 실수하지 마요. 자 이게 혼합된 술이 폭탄주를 가리키는 거야. 섞어 마시는 거. 자 30절 보세요. 술에 잠긴 자가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래버려. 아예 보지도 말라 해버려. 그 다음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독사같이 쏠 것이며. 예? 봐봐요. 술 취한 사람 치고 1000번 먹다가 3년 먹다가 한번 실수할까 안 할까. 그 실수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엄청 많아요. 교도소 가서 보면은 안 가봤으니까 모를 거야. 교도소 있다 보면은 진짜요 살인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살인 전과가 없어. 근데 딱 보면은 이래 물어봐. 어이 공소장 줘봐 이래. 그 공소장이 뭐냐면은 구치소에 딱 입감되는 순간에 검사한테 받은 범죄 사실이 다 갖고 가방에다 넣고 들어가요. 그거 뭐 공소장이라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법에 저촉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하는 쪽잔장이 그게 공소장이야. 공소장 딱 달락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전부 다 술 먹고 술김에 욱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온 사람들이야. 정가 없는 사람들은 술로 한 방에 그냥 날아가버린 사람들. 왜? 욱하는 순간에 쌈나면은 이게 있어요. 나는 실수로 사람한테 쳤어. 근데 이 사람이 넘어가가지고 벽에다 붙였어. 늦은 땅으로 죽어버렸어. 그거 뭐 과실치사라고 그래. 과실치사. 과실치사도 많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사람 죽은 경우 과실치사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은 초범들은 별로 없어요. 이 정가 없는 사람들은 다 술김에 들어온 사람들. 술 안 먹었으면 그런 일 있어 없어? 없는 거요. 그리고 술 안 먹으면 싸울 일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 술 먹으면은 싸움 안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뭔 소리 알랑가 모르겠네. 술들 취해서 봐야지. 술 취하면요 누구 그냥 시비 걸고 싶어. 죽이고 싶어 아무나 그냥 성질 나면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 봐봐. 또 네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에는 망령될 것을 바랄 것이며. 이게 뭐냐면 이거요. 네 눈에는 귀한 게 보인다는 거리. 술이 진짜 취하면은 사물이 분간이 안 돼요. 나는 멀쩡히 갔는데 뭐 한다겠어? 땅에 튀어 올라온다니까. 에? 집사님 나는 멀쩡히 갔는데 땅이 튀어 올라와.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얘가 올라온다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 가다 보면은 나는 멀쩡히 가는데 전부 때가 와가지고 다 자꾸 들이받아. 술 취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면서도 내가 넘어진다는 느낌 없어요. 진짜 취하면은 얘가 튀어 올라온다니까. 내가 가다 전부 때 박는데 전부 때 내가 박는 걸로 안 보여. 만약에 내 술 취한 상태에서 가다가 전부 때가 나타나면 피하지.
근데 얘가 와서 들이받는다니까. 그렇게 귀한 것이 보인다는 것. 또 내 마음은 망령된다는 건 뭔 뜻이냐면은 술 취하면은 이 분이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이걸 귀한 걸로 망령된 걸로 보는 거야. 미친 짓거리를 한다는 소리야 내 마음에서. 몸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지. 술 먹은 사람 건드려봐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뭐 자고 덤벼. 피 튀기자고. 안 해봤어? 권사님 말 어머니 아프지 마. 은혜는 되게 많이 받네. 성경 말씀 전할 때는 안 받다가 이런 말 하면 은혜 엄청 받네. 다 봐봐요.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이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으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를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술 먹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래. 술 취한 상태에서 싸우면 잘 안 단쳐요. 딜이 밟히고 이렇게 해도 몸이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안 해. 뭐가 안 해? 아프지 않다. 여기 써 있잖아.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다고 하는데 또 술 깨고 나면 다시 찾는다고 하잖아. 이 일이 진짜 있어. 근데 이거를 진짜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힘들어. 성경 기막힌 거야, 이거. 이게 술 많이 먹어본 인간들은 여기 보면은 진짜 기막힌 거고 이거 봐도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은 뭐 술도 갖다 안 먹어본 사람들이다. 근데 이거를 이걸로만 끝나지 말고 영적인 해석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술 취했을 때는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신약 성경에요. 술에 대해서 두 군데 나와. 그게 뭐냐면 사단한테 잡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러잖아요. 술친구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진짜 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영적인 얘기야. 주님이 더디우리라 해가지고 준비 못하고 있는 종들을 술친구로 더불어 맞고 먹은 상태로 보는 거야. 술 취한 상태로 보는 거야. 이 잡힌 걸로 보는 거예요. 외부 세력에 사단막에 잡힌 걸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악한 종. 자, 술 취하면은 어떻게 돼버려? 내 중추신경이 마비돼버려. 내 이성을 잃어버려.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사단에 잡힌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전서 5장. 데살로니전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다. 아우, 내 착각했다. 에베소서 5장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가끔씩 한 번씩 떨어져야 그것도 인간적인 미가 나오지. 기죠? 잘못 찾을 수도 있지. 뭘 그래. 별로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어. 에베소서야. 장제로는 안 틀리잖아. 5장 15절.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거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키니라 했지요. 이 세월과 때가 카이로스 단어 쓰고 있어. 두 개 다. 이게 카이로스 때에서 뭔가 있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카이로스의 때에 대한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그 다음 절에서 술 취한 걸로 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가지고 때를 알아가지고 이 카이로스 때를 알아가지고 주의 뜻을 아는 게 성령 충만한 술 안 취한 걸로 보는 거고 때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를 술 취한 걸로 이렇게 있어. 외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사인 사도계인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한 거야. 결국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독사 새끼들 이래버려. 독사 새끼들. 마태복음 23장 33절.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지옥 자식 이래버려. 지옥 자식. 마태복음 23장 15절이요. 자, 2000년이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야. 여기 있잖아, 여기. 이제 주의 종들. 사실은 이거 좋게 쓰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목사님들 기분 나쁠까 봐. 근데 목사님들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맨날 그랬어. 너만 잘났냐 이 소리 하지 말아야겠어요. 나 그럼 목사님들도 좀 전해 보시라고. 전하시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간단한 거야. 남 욕할 것도 없어. 욕하려면은
전하면서 나를 욕하시라고. 안전하면서 하지 말고. 자, 지금 마지막 시대 이제 주의종들 이런 거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이게 신약 시대가 차고 재림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새 언약의 관계에 모르는 거를 마귀 새끼들한테 잡힌 걸로 보고 있어.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분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조금 아까 봤죠.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는 뭐라고 해버려? 악한 종 이래버려. 악한 종. 악한 종이 어떻게 악한 종 됐어요?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겠대. 더디. 준비했단 소리야 안 했단 소리야? 안 한 거야. 더디가 시간이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원어 들어가면은 뭐 쓰고 있었다고 했어? 카이로스의 반대 개념. 크로노스 시간대를 쓰고 있어. 안 온다고도 안 했어. 근데 오시긴 오시는데 내 때는 안 오신다고 하는 거야. 이거 보고 뭐라고 해요? 마음에 생각할 걸 주인이 더디 온다는 거야. 왜 마음이라고 단어가 나올까?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러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발동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악한 종이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왜? 24절에서 답이 나와요.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자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알았으므로 이래버려. 해치지 않는다는 단어가 원어 들어가면 키질이야. 키질. 키 몰라요? 키? 알곡과 쭉정이 까부리는 거? 해치지 않고 모는 줄 알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믿음이대로 주님 만날 줄 알았다는 거야. 이삭 상태로 주님 만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해치지 않고 모으는 줄을 보고 이게 이 소리야. 첫 언약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 받았잖아. 무슨 구원? 영혼 구원 받았잖아. 이 영혼 구원 받은 상태로 그냥 여기가 환란인데 그죠? 새 언약이 발동된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만날 줄 알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무익한 종이 돼버려. 25장 30절에 보면 25장 30절 무익한 종. 왜 무익한 종이라고 하냐면은요, 본전만 내놨어. 뭐는 안 내놓고 이자를 안 내놓고. 그럼 본전은 뭐고 이자는 뭐냔 말이야. 아니 생각해봐. 본전을 안 내놨다고 하면은 그게 아주 종 죽여도 돼. 근데 뭐는 내놨어? 본전. 고리대금업자도 본전 내놓고 사정하면 좀 봐줘 안 봐줘? 정상 참작 해줘 안 해줘? 해주는데 주님은 정상 참작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면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뭐보다도 못하신 분이야. 고리대금업자보다도 더 안 좋은 거야. 본전은 뭐고 별리는 뭐냐면 본전은요 이거야. 첫 언약. 아멘. 두 번째 거는 이게 이자야. 이자 별리야. 이거를 갖다가 못 내놨다는 거야. 무익한 종이야. 이걸요 돈으로 표현됐어요. 돈. 달란트 비유가 진짜 돈 가르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달란트를 재능으로 풀어버려. 재능으로. 왜냐 15절 때문에 그래.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금 달란트 어찌저찌 하니까 재능으로 해석해버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봉사 악기 연주. 또 악기 연주 못할 것 같으면은 가가지고 주차 관리라도 하고 재능 각자 맡은 데서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주님 올 때 못 만난다고 해버려. 아이 그러면은 재능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은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겠네? 아이고, 씨. 진짜, 그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약간요, 삼천고로 전부 다 빠지게 해놨어. 슬쩍슬쩍. 달리 해석하게끔 해놨다니까. 그니까 이 성경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곱 명의 역사가 없으면은 계시록 쪽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있다는 사실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진짜로. 그리고 또요. 한 군데 또 있어. 마태복음 7장
7장 보면은 21절에서 22절 보면 이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할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 떠나가라 이래버려. 하나님 뭐라 해요? 2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불법을 행했대. 근데 직업이 뭐예요? 보니까 직업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대. 목회사님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이게 주의 종들이야. 이때 주님 만날 때 영접하지 못한 주의 종들 보고 여기서 악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던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하느냐? 초림 때는 지옥자식이라겠어. 성도한테는 이번에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가 봐.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바빠서 46절. 자, 41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성도들한테 하는 소리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해놓고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영원한 벌에다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지옥제 1호 입성자로 같이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 갖다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 성도 안 건드려. 누구 잡아버려? 목사님 목 딱 잡아버려. 여기 목아리 잡으면 끝이야. 이렇게 일당 100이요 마귀가 얼마나 머리 좋은 놈인지 아세요? 뭐로 성도 100명 잡아 100명 쫓아다니면서 머리만 아프게 해? 에? 이쪽 성도는 또 저쪽 돈 벌러 갈 테고 이쪽 성도는 다단계하러 갈 테고 이쪽 성대는 또 뭐 소중한 사람으로 갈 테고 이게 바쁠 텐데 그거 앉는다고 그 담임 목사 하나만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으면 게임 끝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러잖아. 여기 봐. 모세 때는 족장 대표 열정 땅으로 딱 잡아버린 바람에 생각해봐요. 12명이 보고 왔어 가나안 땅. 10명이 똑같은 말하고 2명이 딴 말하면은 나 같아도 누구 말 들어? 10명 말 들을 거야? 2명 말 들을 거야? 10명 말 듣지. 10대 2로 다 바뀌는데 조심들어야 돼요. 10대 2에 엄청 조심해야 돼. 10대 2에 대해서 잠깐 해줄게. 요거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열 정탐꾼이야. 정탐꾼. 기죠? 열. 여기는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 그리고 열두 지파 중에서도요. 갈라져 버려. 10대 2로 바뀌어. 열 지파와 두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기지? 에브라임 므낫세 이쪽 열 지파. 그리고 주님 오실 때도 보면 남북 분열이 돼 있었거든. 열 지파는 어디로? 북쪽으로. 두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 10대 2로 바뀌어. 남북이. 남북. 그 다음에 또 저기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보면 왕권 얘기 나올 때 있잖아. 이래 세배다가 와서 요한과 야고보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천연왕국이거든.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하니까 그래 알았다 하니까 이래요. 나머지 제자들이 뭐 한다고 해? 분낸다고 해버려. 왕권도 10대 2로 바뀌어버려. 다 바뀌긴 하지만 이 10대 2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들어야 돼. 숫자 많은 쪽에 붙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오. 근데 사람들은 숫자 많은 쪽에 말하는 걸 다 듣게 돼 있어. 지금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지금 모든 복음교회들이 주님 오시면 전부 다 영혼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전부 다 주님 만나려고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어? 전부 다 마시한테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성경에서. 내 말 같으면은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짜맞춘다면은 나는 하버드 나오고 서울 법대도 몇 번 들어갔어야 돼.
근데 난 공부도 잘했어 못했어? 못했다고 얼마나 얘기하냐고. 10등 안에 든 적 없다고. 20등 그것도 한 중간치기 한 거야. 얼마 전에도 저기에서 누가 얼마 전에 묻더라고. 나보 공부 잘했냐고 물어봐. 그래서 나 20등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앉아서요? 어, 그 정도면 잘했고 그러더라고. 그대로 있어. 아니 40명에서 한 20등 한 게 뭘 잘했는데 그 정도면 잘한 거래. 난 내가 잘한 건지 며칠 전에 알았네. 이게요. 이게 지금 모든 복음교회가 주님 오면 전부 다 휴거한다고 했다고. 휴거 못하게 돼 있어 성경에. 첫째 부활은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거든. 휴거 보고 이게 부활이 두 번 있단 말이오. 여기서 한 번 있고 여기서 있다니까. 근데 전부 다 한 번이라고 다 끝나버리잖아. 의인부활 모든 교회가,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이러고 있어요. 성경에는 두 번이라고 문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있잖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보라고. 주님 오실 때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또 한 번 있다고. 의인부활이 두 번이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한 번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님 오시면 전부 다 휴거한다고 다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난 막이라고 안 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말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복음교회들은 전부 다 주님 오실 때 다 그냥 휴거한다고 하고 영원구원 받은 이미대로 다 주님 만난다 하고 있다고요. 담임 목사님들도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무천년 전 천천년 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럼 그쪽이 많은 쪽이야. 숫자가 엄청 많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고 있어. 그럼 그 말 듣고 그게 믿어지면 그쪽 주시면 돼요. 이쪽 오라고도 안 해. 오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한 분이라도 성경적이고 주님이 이랬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일곱 교회 뭐라 했냐면은 공통점으로 해야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다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릴 것이고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주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건데.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한 분이라도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사역을 온전히 다 이들의 정체를 드러낸 다음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많은 것이 그동안 가렸던 것도 거둬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때 이 마귀의 사역을 잘 알았으니까 얘 반대쪽에만 서 있으면 돼. 얘가 사역하는데 반대쪽에. 아멘? 사기꾼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기꾼은 그럴듯한 걸로 좋은 말로 갖고 나와. 얼마나 좋아. 주님 오실 때 다 휴거되자고 하는데 주님 오실 때 이미대로 영원구원 받은 이미대로 주님 만나자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만약에 이미대로 다 만날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뭐 시범 약간 보이고 끝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1장에서 21장이거든요 21장 어떻게 해야 돼? 22장 이렇게 자꾸 찢어내버려요. 찢어내버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다 찢어내버려. 뭘 기름 준비라고 하고 뭐 옷 준비라고 난리 치냐고. 이단 닮으려고 찢어내버려. 마가복음 13장 다 찢어내버려. 누가복음 12장 12장 13장 21장 종말장 다 찢어내버려. 마태복음 7장도 찢어내버려. 그렇게 돼 있어. 찢지 말고 찢지 마시고 성경대로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